네, 이재명 경기지사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선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네. 왜 대통령이 데려가시는 겁니까? 아, 제가 이제 어릴 때 네. 그 공장 생활을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네. 꿈이었는데 제가 82년에 대학을 가게 돼서 그때 어쨌든 사회 상황도 좀 그랬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게 좀 이 사회가 좀 공정하게 네. 뭐 사람들이 좀 희망 갖고 사는 그런 세상 만들자 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뭐 제가 발령 안 받고 네. 변호사 활동했고 또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정치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서 네. 큰 돈 안 들이고도 이제 네. 정치를 할 길이 열려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세상에는 정치가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 네. 비난받고 불신받지만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꿈꾸는 기회가 공정하고 네. 또 자원이 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기회도 좀 많아지고 네. 그게 곧 성장이죠. 또 그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돼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지금 더 조금 큰 도구. 네, 더 나은 도구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 4년 전에 한번 또 도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이 이제 4년 동안 무엇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어떤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저 자신을 최근에 좀 돌아보니까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때는 이제 계곡에 모난 돌 네. 돌이었다면 지금은 강가에 그 호박돌 그런 호박돌이 된 것 네.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좀 유연해진 측면이 있고요. 네. 좀 더 타인의 입장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고 4년 전보다 네. 좀 넓게 보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사님 하면 사실은 사이다, 뭐 네. 그다음에 한다, 네. 추진력 이런 건 또 강점이고 또 역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네. 모난 걸 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 이게 불안하다, 사실 좀 예측이 네. 좀 안 된다 이런 사실 시각도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정책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제 네.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하고 이제 실패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안 보이는 것이고 네. 일단 결정하면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네. 이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사실은 추진력의 네. 또 다른 면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뭐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시장 8년, 도지사 네. 이제 3년을 넘겼는데 그동안에 제가 새로운 정책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실패한 것은 없다. 실패한 건 없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즉 갈등이나 아니면 부담 때문에 피하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들을 네. 제가 과감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불안하다고 느끼시긴 하지만 최종 결과는 전부 다 성과를 냈고 한 가지 제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든지 네. 또 부당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은 한 기억이 없어요. 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대표 이제 후보님, 이제 지사님, 네,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 등록하시니까. 지사님이 어쨌든 이제 제표 정책 합의안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것은 사실 기본소득 관련된 네.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1단계로는 매년 50만 원씩 이제 받는 걸로 네. 그리고 점점 해서 늘려서 월 50만 원까지 네. 가는 것. 그걸 지금 임기 내에 마치시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금융, 또 기본 주택, 네. 기본 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대출은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네. 1,000만 원 이하 이 정도를
서민들도 은행을 이용해서 저리 장기 대출을 할 기회를 주자. 네. 그렇게 하면 소비도 늘고 또 사채업자라든지 대부업자들한테 뭐 30%, 뭐 20%, 뭐 심하게는 막 3만%, 네. 퍼센트 이런 좀 이렇게 심한 좀 착취를 안 당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주택은 주택 문제 워낙 심각하니까 네. 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을 로또 형식으로 분양해서 투기 자산으로 만들지 말자. 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에 저가에 네. 공공 임대를 공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 소득은 좀 이제 재원 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고 네. 불공정 불평등이죠. 이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라는 네. 이제 이런 감성적인 상대적 빈곤감 문제가 아니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저성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화도 일부 완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소비가 되게 해서 이제 수요를 창출해서 네.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다만 이게 저는 작년 재난지원금 1차 지급이 2차, 3차, 4차 합친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네.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감적으로 그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골목이 살았죠. 이런 거를 국가 재정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을 좀 절감해가지고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일부만 시행을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네. 일단 좀 체감을 좀 하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만 국민들 일부께서는 못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셔도. 그래서 이거를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일부 해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또 즉각 증세는 어려우니까 네. 지금 감면해주는 세금이 연간 한 5, 60조 원 정도 네.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순차적으로 또 줄여가면서 줄인 만큼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보는 거죠. 네. 이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세금을 모두가 내는 건 아니고 네. 또 일부만 내지 않습니까? 네. 저소득자는 세금 거의 안 내거든요. 네. 고소득자 중에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액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하면 한 80%에서 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내는 세금보다 받는 게 많아요. 네. 가구 단위로 하면. 네. 그리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 저 사회적 대타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걸 이제 천천히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느낌은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이게 현실성이 있겠냐라는 네. 내부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구 그냥 좀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천천히 하겠다라고 약간 속도 조절을 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네. 60% 정도도 미달하는 복지 지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복지, 저부담 국가예요. 네.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담, 중복지로 네.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는데 중부담으로 간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조세 부담률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걸 올리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이게 조세 부담은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에 즉각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후퇴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가 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 네. 이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세금을 좀 많이 내고 네. 저소득자는 많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자가 두 배 혜택을 네, 받게 네, 하자. 네, 네. 고소득자 받는 그렇죠. 걸 안 받으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 우리 사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상위소득자들 소수입니다. 네. 네, 이분들한테 세금 더 내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네.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네. 문제가 있죠. 다만 소득 분배 효과는 큰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더 급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상위 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네. 하위 소득자는 혜택만 본다. 도덕적이지만 급진적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이게 야당이 그 주장을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고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네. 그게 더 훨씬 더
소득 분배를 강화하는 네. 그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그것도 더 괜찮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증세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초기에는 네. 증세를 해서 하자면 저항이 많아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정부 예산을 절감해서 해서 이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고 네. 감세를 줄이는 중간적 방식을 한번 통과해서 네. 국민들이 다 대체적으로 아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네. 경제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증세를 해서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네. 그게 몇 년 안에 뭐 쉽게 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토대를 만드는 거죠, 지금. 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기본주택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어쨌건 지금 이제 집값 부분이 제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지사님이 되신다면 정권 재창출이 되는 건데 네네. 사실 이제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 평가와 함께 그럼 어떻게 뭘 바꾸면 될까라고 하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 사회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실 주택 문제입니다. 네. 주택 문제의 뿌리는 투기죠. 네. 사실은 부동산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필요한 사람만 꼭 필요한 사람만 네. 뭐 집을 소유하고 또 꼭 필요한 기업이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네. 지금처럼 집값이나 아니 부동산값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법은 간단하죠.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실거주용 1주택을 보유한 분들한테는 그게 필수품인데 네. 집값 올랐다고 세금 많이 올려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부담하고 네. 그냥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용 1주택,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낮춰드리고 네. 또 취득도 쉽게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대신에 비주거용 투자 네. 투기 주택 또는 투기용 기업 부동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금융 혜택도 제한 하고 네. 또 취득세 같은 부담도 늘리고 네. 보유 부담도 늘리고 양도소득도 대체로 대부분 환수해서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네. 또 투기 또는 가수요 또는 공포수요를 줄이고 네. 이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시장에 그 내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네. 시장에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가격은 저는 억지로 누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앵커님도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돈이 많은 세상이어서 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네. 지역 아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네. 그래서 나는 평당 3억씩 주고 사겠다라고 네. 해서 누가 그렇게 거래하면 절대로 1억 넘게 거래하지 말라고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건 시장이 만든 가격이니까. 네. 대신 그에 합당한 세금만 거두면 되죠. 그건 즐겁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급과 수요가 왜곡되지 않도록 네. 금융 또 거래 네, 또는 뭐 세제 이런 데서 강력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네.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좀 세금도 좀 깎아 죽을 필요가 있다고 보죠. 네. 제가 당에도 이 제안을 했어요. 네. 이번에 종부세 논란이 있었는데 종부세만 깎아준다고 하면 네. 사실은 서민보다 부자를 깎아주는 꼴이 되고 네. 또 금융 제한을 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금융 유동성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고 금융 혜택을 늘리자. 네. 대신에 그 이상으로 네.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부담과 제한을 더 늘리자. 네. 그러면 시장 총량은 문제가 없잖아요.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철저하게 나눠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 전체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압박하고 네.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실거주용에 대해서 보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네. 더하기 구체적인 타당성을 동시에 네.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저는 네. 확실하게 네. 잡을 자신이 있어요. 잡을 자신이 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운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좀 상황이 왔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네. 공공택지에는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네.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기구를 만들라 했는데 네. 문재인 얘기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관료의 저항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죠. 네. 이거는 부동산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시장이 네. 볼 때. 네. 그런데 지금부터 부동산 값을 잡겠습니다라고 정책을 그들이 발표하면 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아,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구나.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고위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네. 신뢰의 원천인데 일단 그게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고 또 현장의 정책 결정 집행하는 관료들이 네.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꼭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들만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하게 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계속 뭐 문제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집을 사지 말랬더니 뭐 상가 이쪽으로 또 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 부분은 더 확고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뭐 저는 지금은 권한은 없는데 네. 그 저희 공무원들 중에 이제 4급 이상 승진자들 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필요한 주택을 하나씩 더 갖고 있거나 이런 네. 경우는 승진에 그 불이익을 줘요. 네. 제가 어제도 승진 심사를 네. 이제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실거주용 주택 외에는 좀 파세요 했더니 네. 거의 50%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거의 공무원들 중에 네.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하고 하시는 분이 19명이나 되시더라고요. 네. 중앙정부에 더 많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신을 가져오고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오른 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불필요한 거는 갖지 못하게 네. 부동산 그 참 백 주식 백지 신탁처럼 네. 주식 못 갖게 하잖아요. 저 지금 네. 주식 다 팔았거든요. 네. 강제로. 그러니까 부동산도 못 가지게 하면 되고 네. 근데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은 부동산 사업 하시라고 고위공직에 임명 안 하면 되죠. 네.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아까 대통령이 왜 되시고 싶으십니까? 여쭤봤을 때 공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마침 또 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네. 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공정을 들고 나왔는데 네. 윤석열의 공정과 이 지사님의 공정 어떻게 좀 다르게 봐야 될까? 네,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정치 또는 입법 영역이 있어요. 네.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진 길을 잘 가게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말고 이게 과연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를 그 체킹하는 게 이제 네. 사법이거든요. 네. 또 사법도 아주 복잡한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윤 전 총장께서 하시는 일은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거나 네. 대열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집어내서 네. 왜 그랬어? 라고 벌을 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 기능 중에 우리 그 홍준표 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중에 일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좀 네. 네거티브한 과거 좀 지향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은 네. 좀 미래지향적이고 또는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통해서 또는 공정한 기회 배분을 통해서 또는 합당한 결과 배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이 효율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는 논에 뿔 벽시도 없는데 네. 누구는 이게 뭐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면 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지 않도록 하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공정이라고 좀 저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혹시 윤 전 총장 보셨습니까? 출마 정치 이제 참여 선언 하신 네. 하는 장면을 직접은 못 봤고 네.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영상들 네, 네. 좀 봤죠. 어때요? 뭐 포장지라고 하셨는데 좀 속을 네. 알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아주 오랜 시간 기자들 그러니까 국민의 대리인 언론인들의 질문을 또 받고 네. 그 즉답을 또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이제 처음 이제 본인을 한번 드러내신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미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과거 얘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야당의 또는 네. 야권의 후보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뭐 그건 기본적으로 네. 불가피할 텐데 그래도 좀 우리 사회가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네. 주로 좀 많이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시는데 미래 얘기를 많이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단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역량, 한정된 권한, 또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과거를 이렇게 뒤져서 과거에 대해서 응보하는 데 에너지를 쏟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할 일은 태산인데. 그렇다고 그걸 덮어둘 수는 없고 네.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장애되는 요소는 철저히 제거하고 네.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 역량을 저는 미래에 좀 더 많이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시려면 경선이라는 벽도 네, 넘어야 네. 됩니다.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근데 뭐 여러 보도도 있지만 당내에서 이제 지사님은 뭐 네. 응원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고 안티 세력도 분명히 네. 있을 텐데 뭐 흔히 말하는 그게 주류라고도 평가를 하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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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 그래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 당은 그야말로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의 네. 모임, 집합체지 네. 군대처럼 상명하복하는 네. 하나의 생각만 하는 네. 조직이 아니다. 네. 이 조직과 당은 정말 다른 겁니다. 네. 본질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네. 또 입장이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네. 있고요.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도 생기는 것이고 네. 또 발전성도 있는 거죠. 네.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네. 신도 아닌데. 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보고요. 그분들 설득하고 네. 또 당을 최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수렴은 해가는데 네.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통하면 독재당이 되죠. 네. 네. 그 뭐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네. 또 당은 국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요. 네. 또 당도 보면 당원이 있고 네. 예, 고위 이제 당직자 또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도 사실은 당원의 전체적인 뜻을 따라야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조금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 중심의 정당, 당원 네. 중심의 정당으로 네. 좀 대전환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당 경선 얘기니까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뭐 경선만 끝나고 나면 네. 이 정부와 좀 차별화를 너무 시도할 거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현 정부와의 네. 관계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정권 네.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민주당의 네. 흐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거를 차별화라든지 네. 나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게 뭐 선거 전략으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4분의 1이 넘는 광역단체장을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네. 공천을 받아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민주당 정권의 일원이고 네. 또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네. 같고요. 네. 당연히 함께 만들어서 또 함께 운영하는 정부기 때문에 네. 제가 공은 또 승계하고 네. 또 과는 버리고 네. 부족한 것은 더하고 네. 필요한 것은 또 더 채워 넣어서 네. 다른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죠. 네. 똑같은 게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선거의 본질을 벗어납니다. 네.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다름은 있다. 네. 달라야죠. 지금 바꾸자고 하는 판인데 네. 네. 다만 달라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네. 일부러 네. 차별화. 차별화. 아, 이런 건 없다. 그리고 다름은 있으나 차별화는 없다. 제가 그래서 네. 말씀드린 거죠. 자, 이거는 좀 현안인데요. 오늘 좀 갑자기 좀 심각해져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좀 완화가 되려고 하는데 마침 어제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약간 이걸 계속 완화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시사님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오늘 바깥에 외부 일정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네. 이제 어제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오늘은 2시 기준으로 거의 매일 발생 수를 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완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그대로 7월이 됐지만 계속 유지를 네. 아직 뭐 일주일이든 열흘 정해놓지는 네. 않고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네. 저희가 일단은 연기한다. 네. 미룬다죠. 네. 또 해제를 완화를 좀 미룬다는 것이고 네. 좀 상황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아.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며칠 사이에. 그래요. 네. 그게 코로나는 사실은 매우 통계적인 요소가 있는데 네. 사람들의 이동이 많거나 네. 사람들의 접촉률이 올라가거나 네. 이러면 그 비율만큼 늘어납니다. 네. 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하니까 네. 뭐 사람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래 가지고 네, 네.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계심이 좀 흐트러진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사님 하면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걸로 네.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는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네.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더 강화를 하실 생각이세요? 대통령이 되거나 이제 대선 후보 기관에 네. 제가 그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일 때는 이제 권한 행사에 좀 집중을 했는데 네. 도지사가 되니까 워낙 넓어서요. 네. 권한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설득과 소통에 좀 중점을 옮겼습니다. 네. 계곡 정비가 대체적인 계획인데 아마도 뭐 제가 그 강제 철거를 막 대대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계곡 내에 있는 저 주변에서 이제 운영하는 불법 네. 이제 업자들을 다 그분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했거나 네. 아니면 뭐 수억씩 심지어는 수십억씩 주고 권리금 주고 들어가신 분인데 네. 갑자기 강제 철거하라고 하니까 좀 네.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철거할 수 없을 거라고 다 봤는데 저희는 이제 석 달 만에 네. 기획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석 달 만에 거의 대부분 철거했죠. 2019년에.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강제 철거는 6건 네. 정도밖에 안 됐고요. 1500건 정도는 다 자진 철거 하셨어요. 네. 다 설명드리고 또 대안 제시하고 네. 이렇게 안 하면 이 길로 가면 피해가 생긴다라고 네. 설명해서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게 이제 권력 가지고 있대. 이제 권위죠. 네. 가지고 있대. 이걸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건 가급적인 좀 피하고 네. 설명하고 의견 듣고 반영해주고 타협하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과 대화는 정말로 중요한 훨씬 권력보다는 권한보다 훨씬 큰 무기라는 사실을 네.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깨닫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유연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걸 드린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국가 권력은 훨씬 더 크고 네. 또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걸 직접적으로 행사는 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그거를 담보로 해서 설득하고 또 소통하고 네. 대안 제시받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포퓰리스트다라는 비판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너무 대중의 뜻으로 뜻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 아니냐? 네. 정리하면 과두체제 그러니까 네. 엘리트 몇몇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의 네. 반대말이 네. 대중의 의사에 따른다. 포퓰리즘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포퓰리즘이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옳지 않은 일 네. 이런 것을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저질러서 결국은 국가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다. 네.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개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설명해도 안 통할 테고 제가 했던 포퓰리즘 비난을 받은 온갖 정책들 중에
지금 지나고 가서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거. 라는 정책이 한번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네. 또는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피하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네. 뭐 예를 들면 증세 문제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부담률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이 분배가 왜곡이 돼가지고 네. 성장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국민 합의를 거쳐야 네. 되지만 국민 부담률, 즉 그건 네. 뭐 보험료든 세금이든 네.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터놓고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오히려 증세하지 말아야 된다. 뭐 감세해야 된다. 뭐 감세하면 마치 경제가 살 것 같지만 네. 감세했다고 일자리 늘어나거나 그 투자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오히려 그런 게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큰 길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희 채널A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네.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채널A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채널A 많이 봅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게 또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